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에 있는 성층화산이며 화산 서민 스와노세지마에서 168번의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12월 19일에도 133번의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더 증가하였습니다. 과거의 규슈 스와노세지마의 화산 폭발 상황을 살펴보면 2006년 3월에 133번의 화산 폭발을 한 후에 홋카이도에서 진도우약이 발생을 하였고 이즈제도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하였고 규슈 우이타현에서는 진도우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홋카이도 히타카에서 진도 3이 발생을 하면서 2006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2006년은 후쿠시마, 니가타, 미야기, 이바라키에서 진도 3의 지진들이 여러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26일 새벽 2시 현재까지 12월 26일 새벽 니가타현 근처 나가노현 북부에서 규모 3.3의 지진과 25일 크리스마스에 규모 3.4와 3.0의 지진이 나가노현에서 두번 연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에 규슈 스와노세지마에서 133번의 화산 폭발이 후와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